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뭘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상품을 클릭하면, 이제 얼로 이동해요. 보시는 것처럼 카트 1번으로 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트 2번으로 가죠. 그럼 카트 1번과 카트 2번의 구현을 해야죠. 자, 코딩을 시작해 보시죠. 자, 저는 app.get/cart/ 이렇게 아이디, 이렇게 한 파라미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request response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response.send hi 자, 이렇게 일단 샘플 코드를 해서 카트 1으로 잘 가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파라미터를 받아야죠.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바에서 id는 request의 params.id.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id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hi2. 이거는 i1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는 것도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쿠키를 다루는 법을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가 만들 쿠키, 즉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사용자가 담은 장바구니를 어떤 형식의 데이터로 저장해서 사용자의 웹브라우저에다가 심어 놓을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여러분이 좀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자, 그 형식을 보면은 카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자, 프로덕츠 여기에서 사용자가 여기 있는 요것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와서 카트 1으로 접속했다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숫자 1은 제품의 아이디 번호고 뒤에 있는 숫자 1은 제품이 하나가 카트에 담겼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를 클릭하면 역시 이번에는 요 뒤에 있는 값이 2가 돼서 제품이 두 개가 실렸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걸 클릭하면 2로 접근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추가되면서 1이 들어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품의 아이디, 요거는 제품의 수량. 요런 형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할 겁니다. 자, 일단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할 비어있는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카트라고 하는 빈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심기 위해서는 response에 쿠키에다가 여기에다가 카트라는 이름으로 카트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비어있는 객체를 이렇게 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어있는 객체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이 아이디 값으로 전달된 그 제품의 그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이 카운트 값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카트를 최초로 생성하는 이 코드는 카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한 번만 실행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카트라고 하는 값이 심어져 있는 상태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는 request_cooki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버 쪽으로 쿠키를 던져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request의 cookies의
카트라고 하는 요 값이 세팅되어 있다면 우리는 카트의 값을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 사용자가 전송할 테니까. 브라우저 위에서 전송이 되니까. 그런데 저 카트의 값이 없다. 그건 최초로 실행시켰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강제로 카트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객체를 담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 라우트에 처음으로 진입했을 때, 자, 여기 아이디 값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request cookies cart라는 값은 비어있기 때문에 false와 등가가 됩니다. 그러면 else 안에 있는 이것이 실행되면서 비어있는 최초의 객체가 쿠키의 값으로 세팅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쿠키 값이 카트란 이름으로 심어졌다면 다음에 사용자가 이 페이지로 접근했을 때는 여기 있는 이 값은 값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카트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트 안에 담겨있는 값 중에서 여기 이게 값들이죠. 그 중에서 이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값, 예를 들면 사용자가 지금 이 URL 상에서는 2로 접근했으니까 이 아이디의 값은 2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로 치면은 바로 요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이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디의 값은 만약에 기존의 아이디의 값이 1이었다면 얘를 1 증가시킨 2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값에 1이 더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쿠키를 통해서 전달된 값은 기본적으로 문자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 쿠키가 전달한 값을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강제로 변환해야 됩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pass int이죠. 이렇게 되면 카트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pass int로 인해서 숫자가 되고 그 숫자와 더하기 1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하기 1을 하려고 하는 이 카트의 아이디의 값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지금 접속한 곳이 3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카트에 있는 세 번째 값을 가져와서 그 값에다가 더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3이 없는 상태다. 3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없는 값 더하기 1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만약에 카트의 아이디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게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요건 이제 부정의 의미가 돼서 얘가 false라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 카트의 기본값을 0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온 거죠. 그러면 카트의 값이 없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만약에 3에다가 1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긴 지금 아이디 값이 3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3, 0이라는 값을 세팅해 준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카트라는 객체를 얻게 되고
그 객체를 이 쿠키를 통해서 리스폰스 응답해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다가 굽는 것이죠. 그럼 잘 굽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send 뒤에다가 send 값으로 cart를 넣어서 이 cart 객체에 담겨있는 값들이 잘 세팅돼서 브라우저로 전송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실행을 시켜보니까 뭔가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전에 제가 개발할 때 사용했던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다시 resources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쿠키를 선택하고 localhost로 가서 여기 있는 카트에 기존에 있었던 값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브라우저의 값이 초기화가 되겠죠. 여기 있는 숫자는 1로 바꿔서 이렇게 접속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로의 데이터가 추가가 됐네요. 자, 여기에다 제가 다시 이번에는 2를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2가 추가가 되면서 2번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하나라는 뜻이 나오죠. 얘를 1을 다시 추가하면 보시니까 여기에 추가가 됐고 그리고 다시 리로드를 하면 이렇게 계속 바뀌죠. 그리고 제가 이걸 2를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처리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카트에 값을 추가했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추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트 목록, 카트에 담겨진 정보를 보여주는 목록으로 사용자를 리다이렉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이름은 카트예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리로드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카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현재 카트라고 하는 라우트는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이 작업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시죠.